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제가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. 촬영한 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죠. 네, 시간 빨리 가네요.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간에 또 흉가 체험도 좀 가시고, 그리고 뭐 구차를 그리고 또 대망의 또 살아계신 선생님도 네. 또이 신내림까지 참 많은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처음에 네. 제가 이제 이 어떤 정말 이렇게 용한 선생님들을 찾아 나서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라는 개념 아래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내 선생님을 만났는데, 처음에 이 방송을 촬영하실 때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무속인 선생님의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해야겠다는 어떤 이런 게 있으셨잖아요. 네, 있어요. 근데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지 않을까 해서 좀 네. 좋은 얘기들로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, 이번에 드디어 한번 네. 썰을 한번 네,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, 저도. 1년 입쿡 다물고. 제가 예전에, 제가 제 촬영분에서 어떻게 보시면은 있을 거야. 저는 이제 무당이 이제 된 지가 몇년차 됐습니다 하고 제가 네.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애동이 때한번 이제 7년 차에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. 너무 또 인간에 한번 또 뒤어갔고 이제 잠시 내가 무당의 길은 난 이제 두번 다시 안 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모든 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또 다시 안 돼서 이렇게 무당길을 오게 됐는데요. 이제 다시 무당길을 오게 되면서 있었던 일이야, 이건. 정말로 내가 이제 심정지라는 게두번 오고 이제 그것도 신의 벌전 아니면 벌전이겠죠? 그렇죠, 진짜. 심정지가 두 번이 오고 다시 이 길을 살려주세요. 난 정말로 할머니, 할아버지 제자만 할게요. 살고 싶어요 하면서 무릎 꿇고 왔을 때 이야기인데요. 제가 이제 처음에 이곳 남양주라는 곳에 와갖고 이제 신당을 얻으려고 이렇게 막 다녔을 때 이곳에 그 전에 무속인 선생님이 계셨었어. 근데 방을 보러 이렇게 왔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고. 그 선생님이 나를 보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그 전에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어.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내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막 나한테 퍼댔겠지? 내가 어쨌거나 인간삶을 잠깐 몇 년을 잠깐 살았었잖아. 나도 헷갈리는 거야. 너무 급했고 다시 이 길은 빨리 와야 되겠고 안 그러면 난 죽을 것 그렇죠. 같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. 그래갖고 나도 뭐에 호딱 쉰 거지. 당신은 선생으로 이렇게 모시고 제자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건넸단 말이지, 내가 거금을. 내가 돌아가고 내 친구를 또 꼬신 거야, 이 양반이. 이 양반이 내 친구를 꼬셔갖고 너도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 하고. 근데 내 친구요 일반 가정주부거든요. 정말 애들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. 나를 신구세도 참여를 못하게 하고 내 친구, 그러니까 같이 왔는데 날은 나부터 잡았는데 내 친구부터 어떻게 수척거려갖고 내 친구를 이제 먼저 신구슬을 하게 되더라고. 이제 내 친구 산을 돈다고 하는데 이건 삼산이 아니 삼산을 도는 게 아니라 본인 선생님 지 고향에 가고 앉아있네. 나 환장을 하겠지. 얘는 본인 또 거기도 아닌데 왜 일로 왔을까? 그래서 가는 차 안에서 내가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했어요. 삼산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밟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그랬더니만 나한테 너 너무 건방져 이러더라고.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. 이상했는데 산을 돌고 와서 또 며칠이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. 신굿이라는 시간이. 그렇죠. 그동안에 나하고 내 친구를 갖다가 수행을 시키겠대. 그러면서 기마 자세를 그렇게 시켜대더라. 기마 자세요? 근데 내가 그때는 다리 수술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. 도대체 기마 자세를 왜 하고 있어야 돼요? 내가 그랬어. 아니, 수행이 무슨 뭐 무술도 아니고. 나 무슨 유격 훈련하는 줄 알았어, 정말로. 대박. 근데 기마 자세를 시켜서 도대체 기마 자세를 왜 시키는 거예요? 내가 그랬어. 너만 알고 있어야 돼. 세상 모든 선생들이 아무도 몰라. 그러는 거예요. 뭘 몰라요?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만 우리 그 똥구멍 위쪽에 청골이라는 게 있대. 근데 골로 해서 청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야. 그래서 똥꼬에 힘을 빡 주라는 거야, 나한테. 여기 아무래도 사자 느낌 나는데, 이거? 사자 느낌 나는데, 막 이러면서 있는데.
아,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그랬더니만 내가 뭐라고 뭐라고 막 또, 이건 아니잖아요. 나는 아니까. 나는 원래 하던 제자잖아. 이건 아니잖아요, 선생님. 내가,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이 세소문 집안이고, 나는 할머니 손에서 아기 때부터 이렇게 봐왔던 것도 있고, 뭐도 그렇죠. 있고, 다 하는데, 그리고 내가 건한 7년이라는 세월을 무당으로서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, 나는 세상 천지에 똥구멍으로 신들어온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.